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땡기입니다. 원기입니다. 아직 안 늦었을까? 늦었지 않았을까요? 지금에야 배달이 됩니다. 뚜껑 열린 치킨 도시락 맞나? 두열치. 두열치 맞아요? 네, 두열치. 이게 배달이 안 되더라고. 이게 한동안은 저 계속 품절. 근데 진짜 뚜껑 열렸어요. 네. 진짜 열렸네. 뚜껑이 열릴 것만큼 와. 많이 담아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7,900원. 거의 8,000, 약 8,000원? 근데 이게 무슨, 원래 한번 할인해가지고 그때 네. 4,000 얼마였어, 반값. 아, 맞아, 그때. 아, 그게 할인가였구나. 그게 할인가. 네. 그래가지고 아, 그때 막 사람들 맞아요. 줄 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때. 너무 싸. 근데 이제 지금 사면 네. 7,900원. 근데 여기서도 이 특제 소스가 네. 없는 건 7,500원. 아, 소스가 좀 4,400원 더 좋네. 예. 근데 저는 소스 있는 걸로 시켰어요. 좋네요. 지금이 찐이 맞네요. 예, 지금이 찐. 그때는 너무 막 먹지도 못하고. 그래. 찾으러 갔는데도 안 줘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백햄 카츠 도시락인데 아. 아마 햄 카츠인 것 같아요. 햄을 튀겼구나. 네. 아, 백선생님. 네네네. 백햄. 근데 요거는 이제 가격이 7,000원. 이게 7,000원이요? 네. 이게 7,900원? 이거 먹을 바에는 이거 먹어요. 오, 진짜? 보니까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건 뭐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네. 연돈 기본 도시락. 아, 얼마예요? 얘가 막 잠깐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6,000원. 그럼 얘인데 진짜. 얘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맛있죠. 이제 카츠, 볼 카츠인데 하나는 네. 하나는 청량, 하나는 치즈, 하나는 연돈. 아, 연돈 그냥? 연돈, 치즈, 그 다음에 청량인데 3,800원에서 뭐 4,8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 두 개 시키려다가 네. 조금 너무 비슷한 그림일 것 같아서 아, 좋네요. 세 가지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볍게 오늘 뭐부터 먹어볼까요? 그래도 메인 메인은 와, 씨, 뭐야, 이거? 진짜 큰데? 그건요. 안에 밥도 있는 거죠? 네. 밥이 있습니다. 치밥 느낌. 뭐 닭살 아니? 어, 폭살이 아닌데? 맛있네. 그러니까요. 소스는 약간 그 양파 마요 같아. 아, 갈릭 마요. 아 맞아 맞아. 양파 갈릭 네. 마요. 새콤은 딱히 없어요. 갈색 소스가 또 있네. 응, 대략 섞어있어. 와우. 파워 있다, 이야, 이건 진짜 먹을만한데? 집 앞 딱 그 느낌? 가격 대비 완전 좋은데. 7,900원이니까. 얘 때문에 얘네가 인기 없겠다. 근데 너무 사기야. 와, 이거 무슨 그 KFC가 이렇게 주는데. 나는. 진짜 맛있어. 멋지나. 야 이거 밥이랑 양념 소스가 제대로다 이거. 조합이 멋지네. 저는 진짜 지금 이거 패티 같아요. 어 진짜? 응. 오, 그런 느낌? 응. 그 징거버거인가 뭐지?
새로 나온 거 패티 같은 생겼어 진짜. 오늘 진짜 양으로 송범한 일단 합격이다. 이런 게 지금 4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뭔가 야채도 있네. 아 야채까지. 아, 양상추, 양배추지. 와, 이거 치킨 하나 먹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양 적으신 분 절대 도시 한 번에 못 먹어. 아 그럴 것 같아. 절대 못 먹어 이거. 아마 원깨님이 하나 간신히 먹을 것 같은 느낌. 간신히. 맞아, 저 간신히 다 먹을 것 같아 일부러. 밥을 조금 남을 것 같아. 그지. 예. 어이 가슴도 좋네. 아 얘는 진짜 합격입니다. 인정. 진짜 치밥집에서 혼자 먹고 싶을 때 가서 그래도 시킬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한 마리 못 먹으니까. 이제 한번 요 가치를. 아 대장암 끼셨구나. 치즈인 것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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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오, 신기하다. 돼지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돼지 돼지. 야 맛있겠는데? 우리 돼지 한돈으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고추가 들어있네. 청양고추가. 이쪽 부분 너무 맛있더라. 이게 오리지널 같이만 먹으면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고추가 그런 게 좋네. 잡아주네. 그 느끼한 거. 느끼함을. 응. 근데 그렇게 안 매워. 저도 못 먹어보니까 안 매워요, 그렇게. 얘는 고로케인데 확실히 약간 육즙이 진짜 있다. 그 안에. 맞아. 향은 약간 고로케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에 케첩을 같이 넣더라고요. 케첩 좋아, 케첩 좋아, 케첩. 뭐 일반 오리지널 같이 약간.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그냥 딱 기본. 어때?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맛있다. 그러니까 아 일반 맛있다. 어 근데 치즈는 이 정도의 육즙이 아니었거든. 안에 치즈가 있어서. 근데 얘는 육즙이 괴물이네. 그럴 수 있겠다. 어 감사합니다. 어? 왜 이렇게 신경 주시지? 와 느끼해. 확실히. 그지? 그나마 이거는 청량이어서 그나마 괜찮아요. 얘는 딱 그냥 도시락 하나에 하나 정도 시킬 만한 느낌. 왜냐면 도시락도 양이 많아서. 맞아. 야, 거기에 라면 하나 때리면 딱이겠는데? 아, 차라리 라면이 맞아. 이거 하나 라면. 너무 느끼해. 지금 그리고 치아가 부딪히자마자 끽끽 소리는 거야. 기름이. 아. 다음은 얘. 오리지널. 이게 기본 도시락이더라고요. 6,000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한식 한솥 도시락을 저희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도련님. 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처럼 약간 나온 느낌이긴 한데 그냥 뭔가 밥에 그냥 위에 있고 소스 발라 있는 느낌. 심플. 아 이제 느끼하시구나. 네. 뭐 느낌처럼. 우리 집에 뭐야? 비주얼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뭐야?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되게 막 그런 바삭한 그런 느낌 아닌가? 눅눅.
아 근데 여기는 무슨 밥이 이렇게 질어? 밥 개질어. 어, 진밥인데 이거? 일부러 질려 먹는 거? 이렇게 질설나? 밥이 짱짱 떠. 그 정도? 응.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뭔가. 그치 그치. 진짜? 응. 아니 원래 밥이 잘못된 건가? 아니 아까 것도 그랬어? 아까 것도 응. 그랬어. 진짜? 전바점인가? 전바점 느낌 나는데 응. 우리가 시킨 데가 좀 평점이 낮긴 했는데. 얘는 치킨 도시락이 아니라 얘는 돈가스 도시락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도 치킨 버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 그쵸 그쵸. 안에 불고기나 그쵸, 패티 그쵸.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양으로 치면은 아,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가격이 6,000원 정도 그러니까. 되는 딱 그 정도 느낌이야 얘는. 근데 아까 걔는 말이 얘는 이 가격이 아닌데 이런 느낌. 어 맞아. 그치? 아쉽다 이건 좀 많이 아쉽다. 들어가 먹어. 아 처음에 너무 끝판왕 먹었나? 이제 백햄? 아니 그거 좀 기대돼. 얘는 더 아니야? CH인데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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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더 CR이다 CR 창렬 아, 설마 했는데 자 아무튼 얘는 딱 하나씩 먹을 수 있겠네. 두 개야? 아, 이거 이번에 무게님이 어? 소스 있는 쪽도 있어요. 아까 제가 소스를 다 먹어가지고 근데 얘는 어떻게 먹냐면 얘는 딱 보니까 다 먹으면 한 번만 끝나 사고야 사고 한 네 입 정도 어 네 입 사고나 이거 햄을 먹고 밥을 먹고 단무지 먹고 이거 먹는 건데 와 이거 이거 그냥 자취할 때 먹던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집에서 아니, 그냥 부쩍으로 이거 지금 맨밥이야? 네. 맨밥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거 좀 수수하다 그냥 집에서 햄이랑 밥 먹는 느낌이야 이거는 왜 만들었지? 많이 실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처음 끝판왕을 먼저 먹었나? 아 일단은 콜라를 좀 드시면서 네 아까 또 두 손으로 따네? 아직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초심 잃은 거예요. 두 손 따야 돼. 아유, 물론. 따야 돼. 보니까, 우리 그 처음에 시켰던 뚜렷치킨. 걔는 진짜 완전 무조건 먹어도 되는. 강추. 어, 강추. 진짜 강추. 볼카츠 너무 맛있어 보였어. 그냥 딱 그거 하나에 볼카츠 하나 시키잖아? 그러면 그날은 진짜? 아마 되게 배가 부를 거야. 아무것도 먹고, 아마. 진짜로 불렀어. 배불러서. 그러니까 응. 나눠서 먹어도 될 정도. 맞아, 맞아. 두끼. 그리고 그냥 일반 연도 돈가스는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좀 어떤 단체. 회식 단체 어디 갔을 때 야유회 갔을 때 어, 그럴 때 이제 도시락 나오는 그 정도 느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먹어보고 어? 그렇게 막 반감은 없는 정도 그쵸 아, 만약에 백햄 가치가 도시락으로 회사 간데 나왔다 이러면 이제 얘들이 우리한테 지금 돈을 아끼는구나 그쵸. 우리를 또,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이런 게 대충 하는구나 또 에이, 이 돈 또 어디다 딴 데 썼구나 우리 회사가 지금 힘들구나 아, 근데 가격은 백햄이 연돈 그 돈가스보다 비싸요. 비싸요. 대표님 섭섭하시겠네. 진짜 아, 나름 비싼 거 하셨는데 진짜 느낌이 어거지로 메뉴 하나 껴넣는 느낌이야. 맞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씨 당장 개발해야 돼. 이거지? 백햄 재고가 남았나?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yeah.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yeah.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